올해로 2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며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제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을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벤트. 부산을 설렘으로 가득 채운 부산국제영화제 속에는 숨은 공신들이 있습니다. 행사장의 현수막을 체크하는 이현성 씨는 부산국제영화제 곳곳에 설치된 디자인물들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올해로 2회째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기록으로 다음해 영화제가 발전할 수 있음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작년 사진을 보니까 이게 이런 조형물들이 설치가 되는 걸만 딱 찍으니까 이게 어디가 설치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현수막이나 아니면 부스 위치 그리고 여기 홀 번호 이렇게 약간 이름이 나오게 구도를 나오게 잡아버리면 내년에 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설치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이한나 씨는 영화제 기간 동안 부산에 머물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발행되는 영화제 뉴스레터를 배포하는 일을 하며 영화제를 알린다는 뿌듯함을 느낌과 동시에 장래희망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자분들이 오시고 모든 방송사에서 오는 게 부산국제영화제라 제가 제 눈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이 제일 적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호준 씨는 영화제 기간 10일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순간순간을 영상에 담습니다. 자원봉사자 어떻게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꽃이라고 불리우는 자원봉사자들의 모든 일정과 하는 역할들을 다 촬영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일은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자 찍는 모습도 있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한 봉사자는 총 813명으로 티켓팅, 행사장 의전 등 27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자원봉사자라는 숨은 주역들이 있어 오늘도 부산국제영화제는 순항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